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제 유지에 대해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나라는 말을 하는 걸 오는 버스 안에서 봤습니다. 자기 예상대로 안 되니 언짢습니까? 허를 찔리고 나니 초조하고 불안합니까? 스스로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을 텐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 당혹스럽습니까? 윤 대통령을 향해 소신정치를 할 것처럼 꿈틀대더니 결국엔 90도 폴더 행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다시 한번 충성 맹세를 하셨죠. 야심차게 발표했던 김경률 비대위원은 결국 마리 앙투아네트를 말했다는 이유로 총선을 포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법전을 외우는 머리는 비상하신지 모르겠으나 국민과 공감하며 국민의 마음을 읽어내는 데에는 더 많은 단련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연동형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현행 선거 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내지 못한 과오가 있지만 한 발 내디딘 역사의 진보를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늘 결단은 한동훈 위원장의 권력자를 향한 충성 맹세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진보에 대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고통에 눈 감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겁니다. 한 명의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튼튼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민주시민들의 단합된 발걸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꼭 합시다.